라이딩 하기. 정말 좋은 날씨가 계속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일상에서 핫하게 이용들 하고 계신 전동 킥보드 제품을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제품이 협찬은 아니고 직접 구매한 제품이고 AU 테크에서 판매하는 레드윙 오리지널이라는 제품인데요. 며칠간의 주행을 해보고 이렇게 리뷰를 하지만 장단점은 확실한 모델인 것 같았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완벽했었고 그리고 무게감은 성인 남성이 들기엔 괜찮으나 여성분이 휴대하기엔 다소 버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피감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저는 집안에 보관해서 엘리베이터로 이동을 하고요. 의외로 탄탄한 프레임의 느낌이 들었고 저희 무게는 약 100kg을 지탱해주기 충분했습니다. 몸무게가 가벼우신 분들은 조금 더 여유있게 운행하기 좋을 것 같았는데요. 전동 킥보드를 처음 구매했지만 오토바이처럼 키를 사용해서 작동하는 점이 굉장히 독특했던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키를 오른쪽으로 돌려주시고 빨간색 전원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M이라고 적힌 부분을 누르면 1, 2, 3 단계별로 어느 정도 적정한 속도까지 올라가고 조절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계기판 설치 시 불편했던 점은 나사가 들어가서 고정될 수 있는 구멍이 없어서 처음 구매 시 저는 계속 헛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드릴로 프레임에 구멍을 내서 따로 장착을 진행을 했는데요. 자, 그리고 온 오프라 적혀진 부분은 야간에 전동 킥보드 운행 시 사용할 수 있는 라이트 조절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았는데요. 그리고 빨간 버튼 같은 경우에는 크락션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 부분은 돌아가게 되어 있고 핸들은 고정하거나 풀 경우 사용하고요. 고정된 부분을 풀면 보관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단 반드시 주행을 하실 경우에는요, 이 부분을 꽉 조여주시고 안전하게 운행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어두운 상태에서 라이트를 켜본 모습이고요. 빨간색이 정말 강렬해서 운행 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자, 그리고 디자인적인 부분은 가벼워 보이지만 정말 매끈하게 잘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실제 주행에서 만족스러운 부분은 서스펜션 부분과 그리고 브레이크 성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격 대비 서스펜션이 엄청 좋다 이건 아니지만 충격 흡수 부분에서는 노면의 상태와 운행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브레이크 능력은 확실히 남다르게 좋았던 것 같고요. 자, 평지에서는 무난하게 100kg 육박하는 제가 올라가도 빠르게 치고 나갔고 속도감은 제한 속도답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이 모델은 오르막에서는 출력이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전반적으로 동네에서 무난히 타기는 괜찮은 제품이었고요. 자, 오늘 AU 테크에서 판매하고 있는 레드윙 오리지널 이 제품을 한번 리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쉬운 부분은 주행 거리였는데요. 상세 페이지에 표기된 키로수만큼은 사실상 운행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자, 그리고 가볍게 그냥 동네 한 바퀴 도는 정도나 조금 거리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가벼운 라이딩이 정말 좋아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